바르실 때도 우리가 항상 대중옷이 발랐는데 항상 양골 넓은 부위부터 결대로 뭐 위아래 하지 마시고 결대로 바른다는 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결대로 발라주시고 오늘 이쁜 얼굴 만들기 프로젝트 네. 그것은 핵심 키워드는 결대로 바른다. 결대로 결대로 닦아내고 지금 이 단계는 무슨 단계라고 보면 되죠? 요거는 각질이라고 해서 각질 제거 단계. 각질. 우리가 디톡스 피부에는 디톡스를 한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 디톡스 해요, 안 해요? 다이어트 할 때. 하죠. 하죠. 각질 요것도 제거. 이 단계 각질 제거.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이마도 다 발라. 이마도 바르시고.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다시 복습하세요. 우연아 선생님. 네. 세안 화장을 깨끗이 지우고 그다음에 각질 제거해야 돼. 세수를 깨끗이 해야 돼. 화장을 깨끗이 지워야 돼. 각질을 너무 많이 지워도 피부에 손상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적당히 해야 돼. 피부 보호막이 없어질 것 같아. 요거는 피부에 각질도 각질이고 일단 다이어트 할때 디톡스 독소를 빼주잖아요. 피부에 독소 노폐물 다 빼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걸 하시고 나면은 한번 하셨지만은 이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붉은기가 있다가 이런 것도 잡아주고 일단 브라이트닝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한번 했는데 무슨 그런 게 있겠어. 이래 하는 것도 그런 거 없는데 이러잖아요. 당연히 있지. 한번 했는데도 효과를 보지. 각질을 이렇게 하시고 했으니까. 나면은 부드럽죠. 진짜 이게 효과가 있나라는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부드러워요. 각질하고 근데 각질이 부드럽긴 한데 미백 브라이트닝 효과는 크게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걸 사용하시면 노폐물이 까맣다. 얘가 정말 어두운 피부를 만드는구나 라는 걸 느낄 만큼 얼굴이 되게 밝아지네요. 요거는 보통 팩은 보통 15분, 20분씩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을 하냐면요. 5분에서 7분 정도 있다가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저희 옷장점을 한번 오시면 피부 측정 아까 요거 하셨잖아요. 요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걸 해드리면은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크게 해주는 게 있어요. 네. 옷장 여기서 뭐 20분이면 오더라고요. 가까우니까 옷장 어디쯤이에요? 옷장이 홈플러스 아시나요? 네. 네. 홈플러스 바로 앞 건물이에요. 6층에 있고요. 저희 사무실 사이즈가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100평 정도예요. 사무실이 되게 되게 정말 만족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너무 깨끗하고 이런 분위기 너무 좋다라고 하실 만큼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꼭 초대해드리고 마사지를 받으려면 마사지 저희는 마사지를 이렇게 따로 해드리지 않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마사지는 돈 주고 받았는데 근데도 저희가 해드린 이렇게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것보다 효과를 많이 못 보신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받으세요. 얼굴 측정 받으시고 일주일 단위로 얼굴 측정 한 번씩 마사지 받고 집에서 관리하시면서 확인하러 오세요까지 저희가 해드려요. 그래서 피부가 어떻게 바뀌는지 눈으로 직접 체험하실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 합격적으로 얼마만에 한 번씩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요거는 피부 따라 틀린데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건성도 3일이나 4일에 한 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2, 3일에 한 번씩 무조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언제 바르셨대요? 잘 발랐네. 지금 이제 눈썹이 바르고 나면은 얼굴이 지금 간질간질한 느낌 나시나요? 네, 네. 요게 이제 산소 거품 때문에 모공 속에 노폐물 끄시고 내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선생님 간질간질 하세요? 극지마세요. 간지러운 게 아니라 거품이 움직이는 아, 거품이? 아하, 신기하네.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하시려셨어요. 아니, 저는 저 찍어야 되니까.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메이크업 매일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필링 같은 게 하시는 경우에는 요거 한번, 그거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같이 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같이 하는 경우에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극이 최대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고요. 필링도 자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장품 관심 있으신 분 많잖아요. 맞죠? 네. 관심 있으신 분 많으시면은 한 번 더 체험 받으러 오셔가지고 어떻게 화장품에 대해서 필링제 저기는 어때요? 각질 제거하는데 일제던데 유만한 그릇에 그 가루가 담겨있는데 물 조금 묻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일본 제품이 네. 다 좋긴 하지만 어떤 제품인지 그렇게 설명해서 제가 몰라요. 네. 가루로 돼요. 가루가 있는 게 효소로 들어가 있는 게 효소로 네. 그렇게 하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그거 효소를 사용하고 나면은 떨어진 각질을 다 제거를 해주고 나서 그 후에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 그 이렇게 각질 케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필링했는데 왜 나는 필링을 했는데 하얗게 왜 이게 더 일어나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적 있으세요? 풍경을 밀어냈는데 왜 입술이 하얗게 뜨고 왜 그러냐 너무 지나치게 심하게 삐끗해서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 제대로 안 닦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거는요 각질이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이 피부에서 10% 이상이 된대요. 수분이 그만큼 날아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져요. 그래서 케어를 한 날은 수분 뭐 크림 없으면 수분 크림 있으면 수분 앰플 같은 경우를 듬뿍 발라주셔야지 케어가 가능한 건데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시고 집에서 떼냈는데 똑같이 바르시니까 더 건조한 걸 느끼시는 거예요. 필름 한번 망해봐. 피부결 너무 좋아요. 좋아요. 60대 피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더니 네, 오성으로 오시면 해드릴게요. 필름 한 번 안 해봤어요. 한번 날 잡으셔서 오세요. 사연을 해서 같이 오시면 오셨다가 이뻐지시고 밥도 드시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니, 밥까지? 네? 밥까지? 제가 여기 우리 스님 데리고 갈게요. 스님? 저는 스님이에요. 웬 스님? 사투리라 수원세. 밥은 저희가 사드리지 못하고요. 하다 보면 이뻐지다 보니까 너무 이쁘시니까 아, 이대로 집에 가기 싫어 밥을 먹고 가자라는 마음인데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고. 밥을 선물 사드려요.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이제 피부 각질 정리를 할 거예요. 버블디 마스크, 지금 사용하신 게 버블디 마스크라는 거고, 버블, 산소 거품이잖아요. 마스크라는 거고, 이제 이거 사용할 건데, 딱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요? 네. 요거 몇, 지금 이거 몇 분 정도 바르고 있어요? 5분에서 7분. 네. 요걸로 해서 지금 할 건데, 5분 정도 지났잖아요. 그죠? 요건 어떻게 하냐면, 보기에는 되게 신발 닦는 소가 생겼잖아요. 근데 엄청 부드러워요. 일단 얼굴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얘가 그 피지가 많은 부위.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잘 안 지워지는 부위. 되게 잘 지워지거든요. 자극 없이. 그래서 얘를 지금 할 건데, 한 번 키시면 약하게, 한 번 더 키면 좀부터 세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보시면 소리 두 개죠? 역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거고요. 어때요? 부드럽죠? 실리콘이래 되는 것 같아요. 실리콘 아니고 소리예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소리예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죠? 오, 피부 깨끗해지는 거 봐. 이거는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분에서 1분 20초 정도 사이에서 얘네가 소리 듣으시죠? 한 20초 단위로 해가지고 소리가 딱 나요. 피부가 정말 자동으로 얘네가 딱 꺼지기 때문에 편해요. 그 이상 하실 필요도 없고 피부에 최대한 필요한 시간으로 케어해주는 거라 집에서 암만 깨끗하게 하셔도 1분 동안 얼굴 문지르기 힘드시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최대한 얼굴에 손 안 가게끔 해주시고 코가 만약에 문제다 하시면 이렇게 코 우리 앞에 선생님들은요 지금 뭘 하시면 되냐면요 손에다가 아까 물을 조금씩 드릴 거예요. 물을 묻히신 상태에서 얼굴을 마사지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약간 돌려서 롤링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블랙헤드가 있다거나 심한 부위는요 좀 더 그 부위를 계속 문질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으로 꺼졌죠. 이렇게 꺼지고 나면은 요거 한번 자, 아까 한쪽 안 썼거든요? 안 쓴 걸로 해서 닦으실 때도. 계속이 오늘 복 터졌네. 복 터졌네, 복 터졌어. 이거 마사지 한번 받으려면 3만원, 4만원 줘야 돼요. 그러게. 네, 3, 4만원 줘야 돼요, 얼굴에. 대신 모델료로 뭐, 쌤쌤하지 뭐. 뭐라는데? 모델료, 모델료. 얼굴 받는 거 3만원 아니야? 그럼 3만원 줘야 돼. 단골집 잘 만나 2만 원에 얼굴 아까 수건으로 한번 이렇게 닦아 주신 다음에 2만 원에 받으신 얼굴 집에서는요 집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티슈 닦으면 안 돼요. 그럼 집에 세수하시면 돼요. 세수해야지. 네. 물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게요. 네. 세수를 해야지 깨끗하게 기분이. 제가 청주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다 돌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 외국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집에서는 세수하세요. 꼭 닦아주지 마세요. 미운수로 하세요. 그럼 2단계에서 클렌징 워터를 쓰면 언제 나? 클렌징 워터는요. 클렌징 워터는 메이크업에 과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냥 오일이 아니라 클렌징 워터 닦아내시거나 요즘 선크림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크림 닦아내실 때 클렌징 워터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화장 수정화장 같은 거 할 때 클렌징 워터 옛날에 어땠어요? 침 묻히거나 스킨 묻혀서 닦아냈잖아요. 클렌징 워터로 닦아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일하고 워터 시간 때문에 질문은 조금 있다가 네.
이렇게 시간 때문에 그거 다 대답해드리면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질문은 이따 끝나고 받고 네. 지금은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죄송해요. 지금 조금만 이따 받을게요. 왜냐면 이것도 찍기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필요한 질문을 별도 하는 거. 얼굴 거울 보시면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밝아지셨죠? 훨씬 낫어요. 어. 돈이 하대졌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아까 얼굴 붉은 게 있는 건 서프라이즈. 화내셨잖아요. 지금 눈에서 보시면은 얼굴 화내셨고 느끼시나요? 본인 피부가 화내. 서프라이즈. 옆에 보면 다 그렇고 이렇게 해서 변화가 돼야지 했는데 그래.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은 문신도 이쁘게 했네. 눈썹 문신. 아, 문신한 거예요? 어쩐지 안 지워지더라. 그러니까, 여성들은 문신해야지. 어. 시간이 있을 때가 좋아해 하라고. 응. 문신해야 돼, 여자들. 이거는 아까 선생님 어차피, 어차피 아까 없었잖아요. 코에 피지가 많이. 근데 한 번 더 보시면 훨씬 깨끗해진 느낌. 깨끗해진 그리고, 아까 선생님, 먹고 펴줄게요. 아까 코 피지 보이셨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네, 지금 이쁜 얼굴 만들기 하고 있어요. 이쁜 얼굴 만들기. 아,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이게 한 번에 빠지진 않는데 피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피지 빼려고 하시는 게 뭐냐면 붙였다가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피부 마스크팩, 네, 코팩 붙였다가 떼어내는 거 하시면은 모공이 더 커져요. 모공이 커지면 뭐가 많이 나와요? 유분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피지가 또 생기겠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코팩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코팩 하시면 계속 모공이 커질 거고 유분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하시면은 코만 지워지실 거예요. 코가 많이 지워서 수정 화장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코에 유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 웬만하시면은 코 쪽에는 이렇게 녹이는 거. 아까 제가 우리 거품 했잖아요. 너무 좁아질까 생각했는데. 아니 전혀 안 그래요. 모공도. 마지막 자극을 줄수록 많이 커지니까. 여러분 코팩 하지 마세요. 찬물린 거, 난 코팩을 한 번. 모공이 커집니다. 마지막 세안할 때 찬물로 헹구세요. 미온수로 세수하고 마지막에 찬물로. 찬물로. 그래 식초로 헹구면 좋다고. 식초도 하지 마세요. 그거 소문이에요. 아니, 뭐 민간요법이 다 좋다고 하는데 요즘 제품이 잘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민간요법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 저는 그래 식초는 먹을 때만 사용하시고요. 얼굴에 식초를. 식초를 쓴다고? 아이고. 식초는 머리 감을때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예를 나는 피부에 식초물을 괜히 그렇게 잘못했다가 염증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추천하지 않아요. 그치 세수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기 좀 전 단계가 이제 각질 제거 단계. 그렇죠? 네, 각질 제거 단계가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